안녕하세요. 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노래하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곡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음은 듀엣이나 이렇게 두 명, 세명 정도가 이쁘게 어우러지게 부르는 그런 화음이라기보다는 한두 명 내지 싱어들은 본음을 부르고 뒤에서 콰이어처럼 확 받쳐주는, 마이크를 멀리하고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거나 너무 튀면 좀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을 잘 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신다면 좀더 멀리 두고 하시면 좀 편합니다. 내가 춤을 출때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춤을 추게 브릿지 부분에서 처음 들어갈 때는 그냥 본음 같이 불러주시고요.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이 부분도 본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좀 거기가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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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그걸로 탁 뛰어오르면서 좀 고조시키는 그런 분위기라서 더 고조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음을 확 치고 들어갔는데, 이게 불편하시거나 너무 과하면 브릿지는 전체 그냥 다 화음 없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사랑 지금 석구하고 저하고 브릿지하고 돌아왔을 때그 저는 A파트 화음을 부르고 석구는 B파트의 본음 부르니까 저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화음으로 부르고 석구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를 본음으로 불렀죠. 그두개 부분 A파트, B파트가 코드 진행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중에 듣기 괜찮으셨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제가 들어갔던 A 파트는 본음으로 불러도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분위기를 뒤에서부터 고조시킨 걸 이어가기 위해서 화음으로 왔지만 본음으로 해도 아주 듣기 좋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오늘은 이렇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좀 흥겹고 더 즐거워지는 그런 찬양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걸 같이 찬양도 해보고 준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찬양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